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고. 난 이미 새 가정도 꾸렸고 당신도 이미 결혼했잖아. 나 이혼했어. 정말 아직까지 한다. 친아빠가 당신인 걸로 밝혀진 이상 다시 다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지. 원래 자리? 민준이랑 집 나와서 갈 데도 없고 친자식은 나 몰라라고 남의 자식을 아이고. 계속 키울 생각은 아니지? 아 진짜 나쁘다 정말. 말도 막 인간이 못 돼서. 연락 기다릴게. 우리 이제 어떡해? 괜찮아, 괜찮아.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.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금의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일을 악물었지만 전철을 막기엔 속수무책이었습니다. 엄마, 아빠 저희 왔어요. 왔어? 너 여기 와 있어 또. 악하다 진짜. 악하다.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! 아버지 생신이라고 찾아왔더라고. 처음에는 꼴도범이시라서 내쫓으려고 했는데 쟤 생긴 거나 하는 짓이 너랑 똑같은 걸 보는데 아 어떻게 내치니? 엄마 아 이런 지혜가 저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평생 남의 자식 키우면서 살 수 있겠어? 안 그래? 아유 진짜 못난 어른들 진짜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내죠. 참 못났네. 아 정말 최악의 사연이다 진짜. 아이를 무기로 부모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전처의 뻔뻔한 행동에 할 말을 잃었고 전처는 교묘하게 제 삶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. 엄마 왔어요. 엄마 왔어요. 같이 왔어요. 뭐야? 아이 참. 뭐 다쳤어? 팔 다쳤어. 아... 우리 민준이 계속 아빠 보고 싶다고 잠도 안 자고 우는데 아빠 닮아 씩씩하니까 잘 이겨낼 거야. 너무 걱정하지 마. 아휴, 어우 최악이다. 피는 안 섞였지만 이미 제 아들이 된 아들. 그럼 아들이죠.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저의 친아들. 전처에 대한 배신감에 흔들리지 않으려 마음을 굳게 먹지만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.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?